가셨네 가셨네 선생님이 가셨네 그립다 빠를 하니 눈물이 나네 그러네요. 진도의 자랑이요 한국의 자랑 무속음악 세계음악 박병천 선생님 아주 이 자리에서 예술의 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얼씨구당으로 오세요. 구독, 멀리 가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뭐? 알림 신청. 저는 굿은 배운 대로만 한 줄 알았더니 자기 색깔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굿음악이거든요. 아, 우리가 이제 소리를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이제 자기 소리 만들려고 독공 하잖아요. 상공부 들어가고. 예, 그거 똑같아요. 그럼 말하자면 굿도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고 해요? 그렇죠. 판소리의 역사를 더듬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네. 예. 자기 이야기를 넣어서 자기 제대로 만들었는데 굿도 마찬가지로 그죠. 자기 색깔을 넣어가지고 자기 더듬을 넣어서 그 굿을 완성시키죠. 그 집안 김씨 집안 같으면 김씨 집안에 대한 것을 말로 해서 빌어주고 그러지. 해줘야 되고 다른 집안 가면 또 다른 집안 다 틀리기 때문에 색깔을 만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일을 해보니까 그 저기 안전조달을 얼씨구당 저 멋있게 해봐. 랩을 한번 해봐. 랩으로. 이 양반아 진짜 이. 오시더라 오시더라 재승님이 오시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 할아버지가 하시라고 우리 한국인은 랩도 잘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보시는 겁니다. 시우상제씨 얼씨구 예. 왔네 왔네 선사 왔네 선사 오고 대사 오고 스승 오고 그러지. 상제님 오시고 그러지요 육관대사 석가열의 산중 재승님이 오늘날 광주 MBC 얼씨구당을 찾아오실 적고 예. 어찌 그냥 오실 리가 있겠어요. 그럼요 예. 명주머니는 목에 걸고 자손주머니 품에 안고 복주머니 손에 들고 연불주머니 바랑 안에 가득 담아서 오늘 시간에 계신 모든 분들 올 한 해 가기 전에 대박이라도 한번 나시라고 자리를 찾아오실 적고 서쪽 칠성님께 일대성군 남쪽 칠성님께 삼혹성군 일타문 일거문 삼녹주 삼거문 오영장 육목군 칠패간 목자야 좌우로 둘러앉아 낮이면 은쟁기 밤이면 노쟁기 바둑쟁기 장기쟁기 짜짜시 들고 놀고 있으니까 저 위에 옥황상제님이 아가들아 그러고 있지 말고 저기 전라남도 무등산 골짜기 가서 그 줄을 따라서 MBC 방송국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은 예, 예, 예. 거기에 가서 보면 참 기하신 분들이 앉아 있을 것이니 아이고, 거기 온 사람들 오늘 가서 복 좀 많이 주고 오니라 하고 금요일 받고 이 자리까지 딱 왔으니 우리 재성님 오신 김에 모든 분들 올 한 해 가가호호 1년 360일 보내기 전에 통절문을 닫은 듯이 온유월의 문 열듯이 쟁반에다 얼굴이듯이 한강 쓴 물결처럼 공 많이 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광주 MBC 방송국 그냥 대박들 좀 나시게 빌고 또 비옵니다. 관세음보사 감사합니다. 웬 존말만 했어요. 그 딸로서 아버지 박병천과 스승님 박병천은 어떻습니까? 이제 또 그 말하니까 가슴이 좀 찡해 오는데 아버지로 본 박병천님은 사실상 자식으로 봤을 때는 좀 그렇죠? 100점 만점은 예? 아니다 그 말이지 100점 만점은 아니지 네. 그, 아이, 선생님, 그런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머리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작정을 하신 게 아버지를 올려 보내신 거지. 당신이 외로운 삶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어렸던 우리들한테는 그래도 어찌됐든 아버지 손길이란 것도 참 필요했던 거고 네. 또 어렸을 때 내가 구판을 다 쫓아다녔기 때문에 더 유일하게 나는 더 그랬죠. 또 외롭게 그래서, 힘들게 사실 엄마도 계속 보고 그것도 가야 되고. 이제 그걸 보니까 더 우라통 터 이제 머리가 커가면서 그래서 그런데 떨어져 계시는 아버지가 자식들한테는 한 번씩 이렇게 뭐 해도 살가운 아버지는 아니셨어요. 근데
제자들한테만큼 기가 막히게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돈도 안 받고. 이건 저 제가 대표적인 자식들은 좀 일단 아버지한테는 좀 귀찮은 존재. 이제 이렇게 돼 버린 거야. 그럼 스승 박병천 선생님은 몇 점? 따질 수가 없죠. 여기는 예. 다 무한. 스승으로 봤을 때는 점수로는 따질 수가 없죠. 왜 가무악이라는 그 존재를 가지고 당신 내가 그렇죠. 이렇게 하셨을 때 그리고 또 가르치고 있잖아요. 네. 박병천이라는 거 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거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고 다른 것을 지금은 이제 돌아가셔 버렸지만은 애틋해 이제는. 그 양반 말을 하면 옛날에 막 미워가지고 지금 네. 말을 하면 눈물부터 나. 그만큼 애틋해져 버린 거야. 내가 나이가 먹다 보니까. 네. 자기 좋아하는 여자들 다 보고 다 수발받으라 했잖아. 그 지점에서는 저도 불끈하는데요. 그렇게. 박병천 선생님 하면 뭔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 그 한시에서 두보와 이태백을 두보는 시성이라고 하고 이태백은 시선이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태백 같은 양반은 복고 뱃속에 원고가 들어가지고 하필 성장 붓을 대면 바로 글이 이루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렇죠. 박병천 선생님은 손만 까딱 해도 준비되고 만년 음악이 됐잖아요. 그래서 박병천 선생님은 한국 진도로 귀양원 신선이 아니었어요. 예. 아주 좋은 이태백은 이적선, 감사합니다. 이 선생님은 박적선. 예, 아주 감사합니다. 회장님 바흐 이거보다 정리가 깔끔해 보여. 우리 김호연 선생님도 큰 애제자 수제자이시기 때문에 뭐 박병천 선생님이 뭐 이렇게 가르쳐서 큰 이것만큼은 내가 선생님께서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참. 개비 집안에 아닌 너 참 희한한 놈이다. 그리고 저를 많이 이뻐하면서 또 선생님 서울에 계실 때 한 번씩 올라와서 가면 종로 상가 쪽으로 오면 둘이 이제 선생님 술을 좋아하시니까 사깃집을 한 대군데 들려요. 그러면서 이 간판 이름을 다 이게 외우면서 그거를 장단에 맞춰서 엄머리면 엄머리 그런 식으로 공부를 시켰던 분이고 또 가장 야. 제일 진짜 기억에 남는 거는 구슬 해먹으려면 서울로 올랐나. 가장 또 선생님 기억에 남는 게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징을 잡으시고 이렇게 소리를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저랑 장구를 잡아야 되니까 백세주를 선생님이 좋아하셨어요. 그걸 이제 종이 크니까 물듯이 이렇게 드셔. 본인만 드시면 좋은데 꼭 나를 따라줘. 둘이 마지막이 이제 길 닦은 부분인데 둘이 다 헤롱헤롱 해요. 그래서 막 선생님이 결혼은 막 사설도 만들어. 그래도 굿은 원칙이 없으니까 아 저것이 굿인갑다 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영향들을 쭉 받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금 김호연이가 있지 않냐. 즉흥적으로다가 징 하면서 구음 이렇게 선생님이 하셨다. 박병천 선생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래, 그게 선생님 숙례를 내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아니
걸시구당의 마지막 종례라가요. 종례는 아리랑 중간이랑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예. 가셨네 가셨네 선생님이 가셨네 가신 지가 아니 벌써 12년이라 아버지 아버지 머리 흰머리 아버지요. 네. 아, 다시 할게. 네. 아니, 진짜. 아버지. 이 영감이 아주 끝까지 나를 울리려고 해. 아버지, 아버지, 흰머리 소녀. 그립다 발을 하니 눈물이 나네. 진도의 자랑이요. 한국의 자랑. 고소음악 세계음악 박병천 선생님 예술을 하려거든 진도로 가시오 예술을 즐기려거든 얼씨구 학당으로 얼씨구 산지 조종은 백두산이요 얼씨구 한국음악의 조종은 박병천이 얼씨구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